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잡초 같은 신이 되겠습니다. 버섯 서바벌 최종의 1인 이준호군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게 시작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준호에게 투표하라. 준호 뉴스 101. 오늘 밤 타티 프로듀서님들의 투표로 탄생하게 될 글로벌 아이돌 11명 최종 데뷔 멤버가 결정됩니다. 그럼 준호 뉴스 101 마지막 파이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타티 프로듀서 대표 팽팽입니다.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데뷔 그 꿈을 갖고 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1명 중 79명이 떠나고 현재 한 22명만의 준호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밤 드디어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11명의 데뷔 멤버가 선발됩니다. 하티 프로듀서님들은 어떤 준호를 응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준호 오늘 밤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탄생하게 될 데뷔팀을 위해 타티 프로듀서님들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네이버 콤을 통해 애정이 담긴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데뷔 멤버 11명 준호들의 얼굴들을 대신하게 될 그룹명 타티 프로듀서님께서 직접 주신 준호 뉴스 101 최종 데뷔 그룹의 이름 지금 공개합니다. 최종 데뷔 그룹명 이츠! 준호의 모든 것이라는 뜻의 그룹명입니다. 오늘 밤 탄생하게 되는 1등 준호는 정식 데뷔 멤버의 센터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최초 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준호 듀스 101 마지막 파이널 데뷔 멤버 11명을 공개하는 순위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생존과 방출사인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22명의 준호 이 중 단 11명만이 데뷔의 꿈을 이룹니다. 오늘의 주인공 11명이 누가 될지 그중 1등의 자리에 올라 센터를 차지하게 될 준호는 누구일지 여러분이 응원하는 준호가 받게 될 준호의 누구 그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하티 프로듀서님들의 사전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집계 결과 총 투표수 1755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티 프로듀서님들이 직접 선택한 데뷔 확정 멤버 11명의 등수와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커트라인 준호 11등은 가장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등 준호입니다. 발표 전에 광고 보고 오시죠. 아이돌을 아이돌로 바꾸는 건 아이스크림이다. 영화처럼 태어난 이달의 맛 무비시아터 팝콘. 베스킨 라빈스 31. 아름다움은 때론 오해를 만든다. 모든 것을 넘어서 아름다움. SM6
식당 준호입니다. 데뷔 순위권에 들기는 했지만 애매한 순위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데뷔에는 성공했습니다. 종합 투표수 81표입니다. 암투스키 준호입니다. 9등 준호입니다. 10일 픽일 때는 성적이 부진하다가 6픽, 3픽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급부상하는 준호입니다. 종합 투표수 83표입니다. 올세인 준호입니다. 준호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데뷔 순위권에 든 적이 없는 준호인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종합 투표수 85표입니다. 7등 준호입니다. 항상 데뷔 순위권에 있었는데 저번 주 부진한 기록을 보여줘서 하티 프로듀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히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종합 투표수 88표입니다. 6등 준호입니다. 항상 안정적인 데뷔 순위권에 있던 준호입니다. 역시나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종합 투표수 92표입니다. 히트텍 주호입니다. 준호입니다. 항상 데뷔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컨셉 평가 아이드업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준호입니다. 종합 투표수 93표입니다. 아이스크림 준호입니다. 君の口についていた내 혼자
1위는 준호입니다. 이번 준호 역시 항상 안정적인 순위를 지켜왔습니다. 종합 투표수 94표입니다. 3등 준호입니다. 이 준호는 여태까지 받은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파티 프로듀서님들도 모두 놀랄 것 같네요. 종합 투표수 104표입니다. 당신의 준호에게 투표하라. 준호듀스 101. 이제 1등과 2등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티 프로듀서님들이 직접 주신 듀스 1등을 발표하기 앞서 두 명의 준호 후보 두 명을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첫 센터의 자리를 차지할 최종 1등 준호 후보 공개해주세요. 파파한 열맨 준호, 우리의 신년 준호.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준호가 최종 1등과 2등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준호는 항상 줄곧 탑2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 최종 1등?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티 프로 교수님들이 뽑은 최종 1등? 첫 센터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1등의 주인공은 바로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TOP는 부드러운 마일드, 진한 트리플, 강렬한 볼드, 산뜻한 트루, 리얼 에스프레소를 다양하게 나에게 딱 맞게 마이 테이스트 마이 티오피. 고소한 너티 너로 정했어. 맥심 티오피컵.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폭염의 시대, 무더위를 날려버린 청정함 속으로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나보다 테라. 준호듀스 101 최종 순위 발표식. 1등과 2등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파한 열맨 준호와 우리의 신년 준호가 1등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1등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토록 빨하던 데뷔의 꿈을 이루는 것은 물론 그룹의 첫 센터 주인공 준호듀스 101 1등 준호입니다.
2등과 표 차이가 100표가 넘는 정말 압도적인 투표수로 1등을 하게 됐네요. 종합 투표수 233표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편해진다 해도 절대 2PM과 아티스트란 이름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10년이니까. 최종 2등 착사한 2M의 주호입니다. 종합 투표수 131표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첫 회부터 꾸준히 파티 프로 주성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준호입니다. 그리고 최종 2위로 데뷔가 확정됐습니다. 언제나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합파함 열맨 준호, 우리의 10년 준호. 이제는 잇츠 멤버로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파티 프로 주성님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1등 그룹 잇츠의 첫 센터를 차지하게 될 준호는 우리의 10년 준호입니다. 데뷔에 꿈을 이룬 두 준호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1등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준호는 12명. 하지만 이 중 하티 프로듀서님들의 선택을 받은 준호는 단 한 명입니다. 11등 발표에 앞서 22등부터 15등 준호 빠르게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결과 최종 11등 후보 4명의 준호를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공개해주세요. 레드노의 준호, 초차한 열맨 준호, 빅모 준호, 소소소 준호. 이 4의 준호들은 여태까지 한 번씩은 데뷔 순위권에 들었던 준호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는데요. 이 4명 중 최종 11등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될까요? 모두가 데뷔를 꿈꾸는 준호들입니다. 1개월간의 여정 끝에 그 꿈을 이루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13위 준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데뷔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14등 준호입니다. 종합 투표수 예술투표를 받은 축하한 열맨 준호입니다. 13등 준호 발표하겠습니다.
가능한 투표 수 75표를 받은 하나, 둘, 셋. 이제 2명의 준호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11등 준호를 발표하겠습니다. 핫디스트로 주소님들의 선택으로 데뷔그룹에 합류하게 될 마지막 멤버 11등 준호는 바로 핫디스트로 주소님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끈적임 없이 시원하고 산뜻한 기분, 번들거림이 사라진 무광 피부로 사계절 기름기 없이 쾌적하게 숲 쉬는 신기능 올인원 포레스트 포맨 올인원 에센스 이니스프리. 라면은 신라면이네.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맑고 깨끗함을 지켜가라고 겨울을 잊은 강물이 내게 말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준호뉴스 101 유튜브 최초 공개로 함께하고 있는 최종 순위 발표식. 하키 프로듀서님들의 투표 결과 총 10명의 데뷔 멤버가 확정된 가운데 이제 남은 자리는 4단계 뿐입니다. 하키 프로듀서님들의 온라인 투표의 결과 최종 11등 준호는 누구일지, 데뷔에 꿈을 이루게 될 마지막 한 명, 그 주인공을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두 준호입니다. 레드노엘 준호, 수수수 준호. 이 중 핫키 프로듀서님들의 선택으로 데뷔하게 될 마지막 준호는 바로 종합 투표수 79표를 받은 수수수 준호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멤버로 데뷔가 확정됐습니다. 콘서트, 드라마, 당당히 영화, 이치 데뷔 멤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 예. 이건 시그널, 시그널 아니야 이거는? 나 아닙니다. 찌릿 찌릿해. 이렇게 할 수 있게. 뿅. 12등은 레드노의 준호. 매 순위 발표식마다 탑4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파이널 투표는 3특으로 바뀌면서 대이변이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데뷔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핫키 프로듀서님들이 만든 준호 그룹 7 최종 11명의 데뷔 멤버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그동안 넘치는 사랑 보내주신 핫키 프로듀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